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이번 주 지지부진했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2,900박스권 하단에 근접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어제 전일 이제 뉴욕 증시도 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어제 이제 많이 강했던 뭐 게임이라든가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그리고 소외되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도 역시 시장 주도주답게 강세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를 받쳐놓은 모습이고, 오늘 쓸데없는 그룹주들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도 올라가는데, 일단 곧 대체로 현재까지는 2,900에 대한 지지선이 확인됐기 때문에 반등세를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JYP 엔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점 잡고서 신고가 흐름 나타났거든요. 그 후속주 엔터주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SM이라든가 JYP 엔터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시총이 1조 8천억대에 들어갔거든요.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시총 2조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못했는데, 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엔터사들의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이 사실 그 콘서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를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관련된 뭐 콘서트 수익뿐만 아니라 음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굿즈 같은 거 판매도 되게 된다면은 수익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실 엔터주도 그쪽으로 좀 엮여 있거든요. 어제 이제 YG가 YG 플러스를 통해서 두나무랑 같이 합작, NFT 합작사를 설립해서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장중 갭상승하고서 이제 차익매물 좀 나타난 모습인데, 오늘부터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인데, 그 당기 순이익은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텐센트 지분 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고, 그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는 영업이익 전체 부합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여기에 이제 그 맥스 지분 파, 그, 어, 그 매각한 거한 70억 정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컨센보다 70억 더 나온 거에 대해서는 컨센 부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그 아직 위드 코로나 시행돼도 공격적으로 콘서트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음원 정산 수익과 그리고 유튜브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견인하고 있고, 또 하이브랑도 위버스에 들어가서 거기 음원 그 음반 매, 그 매출을 매출이 지금 급증하는 급변하는 모습이고, 자회사 와이즈 플러스 실적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실적의 급증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요. 3분기 때 리사라든가 로제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활동으로 인해서 3분기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내년 초에 분명히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게 된다면은 월드 투어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트레저 같은 경우도 컴백하고, 블랙핑크와 트레저 각각의 유닛 활동도 되게 됨으로써 음반 판매량도 사상 최다가 예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대략 11%에서 12% 정도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내년은 12에서 13%. 예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이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됐는데, 10% 그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내용은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내년에 빅뱅 공연 재개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빅뱅 공연이 재개되는 순간 실적 추정치가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하이브랑 같이 하는 그 위버스를 이용해서 MD 유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창출도 예상이 되고, 그 NFT 사업을 공식적으로 뛰어들면서 NFT를 이용한 굿즈 판매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갭상승 크게 나오고 나서 지금 타이밍을 나왔거든요.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오늘 한번 담아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 71,600원, 71,500원인데 71,600원 매수 들어가 보고요. 목표가는 88,000원, 최근 증권사 목표치 상단이 88,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접근해 보고,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엔터주들, 뭐 요즘 NFT나 메타버스와 엮여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